이제 이 딸은 이제 신금이다 그랬는지 이게 뾰족해. 바늘이야, 바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현침살이라 그래, 현침살. 현침살은 좀 뾰족하고 예민해서 푹 찔러. 침이니까. 그래서 얘가 어눌을 갖고 푹 찔러 수 있다는 거예요. 맑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운인데 여기도 또 현침살을 갖고 있고 여기도 현침살을 갖고 있고 여기도 현침살을 갖고 있어. 현침살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언어가 조금 성질이 날 때는 좀 매서운 말을 하게 되고 또그 다음에 뭐냐 이런 데도 자기가 또 정확한 걸 좋아해요. 네, 그런 참고해봐라. 근데 신금은 예민하다 이렇게 봐요. 예민하다. 예민하고 예리하다. 예민하고 예리하다. 날카롭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유분방하다. 구속받기 싫어한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 논다. 노래만 있으면 잘 놀아요. 음악만 있으면 골방에서도 잘 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어떤 깊게 공부하지 않아요. 책상에 앉아있으면은 좀 앉아있는 시간에 비해서 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가 상상, 공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는 상상, 공상이,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 논다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딴 생각하고 멍따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 비해서 조금 그렇다. 그런데 얘는 장점이 하나가 있다. 이거 봐요. 창의적인데 엉뚱한 생각이 많아요. 엉뚱한 생각이면은 상상이라는 거, 상상. 그래서 이 아이는 전형적인 예체다. 이렇게 예술. 문화 예술 예쪽으로 보내라. 이걸 여기 공부로 밀면은 다 잃어버려요. 이 아이를. 그래서 공부 쪽으로 시키면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 아이는 조금만 지나면 아마 멋을 많이 낼 겁니다. 멋. 문화 예술에 대한 것, 예체능 쪽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 아이가 끼를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대중성, 인기를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기. 무대 서려고 하고 남들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힘을 강하게 발휘한다. 그래서 자유분방하고 구속받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는 빨리 공부를 시킬 때 어떤 쪽으로 해줘야 하면, 첫째는 문화예술 쪽으로 보라, 예체능 쪽으로 보라, 이 말이고,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 아이가 광고기획과를 간다, 광고기획, 영상학과를 간다면 저는 무조건 보냅니다. 근데 이 녀석의 공부머리는 조금 약해. 머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공부 쪽으로 조금 탈수 있는 기운 자체를 밀어주려고 한다면은 네가 공부로 잘 간다면 첫째는 얼른 미디어 학과를 가라. 미디어 학과를 가서 네가 기자를 하든 막방송 PD를 하든지. 근데 네가 공부를 제대로 네가 안 하면 너는 뭐냐 한자 떠 있어서 그 다음에 아까 방송 기획 이런 이제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죠. 문화 쪽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아이는 뭐냐 소치각 디자인. 실질적으로 지금 아들보다 얘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얘가 디자인에 대한 거. 그거 아니면 결국 얘가 현침살인가 미용으로 간다는 거죠. 미용. 예술적인 거. 미용. 근데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 아이에겐 다 대박이에요. 대박이라고요? 대박. 쪽박은 뭐냐? 공부 쪽으로 밀려고 할 때는 쪽박이에요. 시키려고 하는데. 예? 공부 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얘는 이제 나중에 쥐나요? 엄마하고 싸워야겠죠. 저 그냥 싸우겠어요. 예? 맨날 싸우고 있어. 맨날 싸워요? 지금. 그러면 이 아이 양쪽 다 잃어버려요. 근데 기본적인 건 시켜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시켜줘야 되는데 얘가 예민해요. 싫은 것은 금방 표시되고 급성질해요. 악 해버려요. 네, 맞아요. 얘가. 근데 그렇게 하면 뭐냐? 얘가 다물어버려요, 입을. 그럼 이제 부모가 속 타야겠죠. 근데 얘를 그냥 길을 터줘야 돼. 길을 터주면 더 행복하고 좋은데. 그런데, 네가 그쪽으로 가서 어떻게 출세하냐? 웃기는 소리야. 얘는 이쪽으로 출세할 아이인데, 뭔 소리예요? 그럼요. 얘는 그냥 맞박에 딴 따라 딱 하고 나온 거예요. 저희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다른데 얘는 딴 따라다니까요. 딴 따라. 문화 예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나이가 어리지만 앞으로 한번 좀만 더 가보세요. 완전히 꾸미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발휘합니다. 그리고 물꼬를 터줘야지. 그런데 그 물꼬를 터주기 전에 학원을 보내자.
무슨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도 무슨학원, 디자인학원. 디자인학원요? 그러니까 뭐냐, 산업, 얘가 좀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걸 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나 코드를 학원 가서 시켜주라 이 말이에요. 어떤 쪽으로? 네가 그쪽에서 네가 진짜 동영상을 네가 한번 나중에 찍어봐라. 영상이라 참. 그러니까 어떤 창의적인 것을 이 아이에게는 시켜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병화야. 이 병화는 뭐냐면 광이야, 빛광자야. 빛광이면 얘가 빛을 먹으려고 한다는 아이예요. 인기 먹으려고 하는 아이인데 이거 술통 막으면 나 공부 안 해 하버리죠. 그 예체능 중에서 음악 같은 거? 좋죠, 음악도. 근데 이놈이 뭐냐면 조금 더 대중성을 갖고 있어. 더 인기를 더 먹으려고. 얘 지금 방송국 지금 오디션 안 보러 다닌 것만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큰 걸 수 있죠 지금. 얘 받으러 가요 단위를. 그런데 이쪽으로 가서 만약에 보낼 거냐 그러면 뭐냐 공부를 막 시켜서 강제로라도 공부를 시켜서 이 아이가 공부를 시켜서 네가 잘하면 네가 의사 가면 어느 쪽이죠? 얘는 의사? 성형외과예요. 성형외과 의사예요. 왜냐면 아름다움을 바꿔주는 일이니까. 두 번째, 네가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차라리 예를 들면 아까 언어를 풀어먹는 쪽, 언어니까 기자를 하든지 이런 쪽이 괜찮죠. 근데 얘가 19세에서 29세 사이를 놓고 보는 거예요. 19세에서 29세 사이 이 의사가 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예를 들면 의사가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여기를 보면 나는 아름다움을 가꾸고 이런 게 취미 빠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사주에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먼저 길을 터줘라. 어떤 길을 그 문화예술에 대한 숨통을 튀어줘라.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빌어줘라. 공부, 네가 이쪽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공부를 다그치기 시작하면은 두 마리 다 잃어버려. 공부는 공부대로 하는 거, 이것도 기회를 잃어버려요. 순서가. 그리고 이런 아이가 예민해요. 지금 9살인가 10살이죠. 10살인데 보통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이게 문제예요. 이런 아이가 학원을 일찍 보낸단 말이에요. 학원을 일찍 보내면 지가 학원 선생한테 인기를 먹어야 돼. 근데 인기에 자기에게 눈길을 안 줘. 거기서 재미가 없어. 학원이. 그러면 재미가 없으면 뭐냐? 그 다음부터는 그 학원이 지옥이야. 근데 부모는 안 간다고 뭐라고 해? 지옥이야. 공부가 지옥이야. 얘 함부로 학원 보내는 거 아니야? 학원이에요? 학원 안 보내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든 지가 좀 칭찬받고 인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자한테 관심 안 쏟아. 지가 조금 튀는 행동을 해. 그럼 뭐냐 학원 선생님이 너 좀 조용히 해 이렇게 하지.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왜? 자기를 좀 어필하려고 했는데 지적으로 들어오거든. 이런 애들이 새학기 중후군을 알아요. 네, 학교 학년 올라갈 때만 매. 그래서 담임이 굉장히 이런 아이는 중요해. 담임이 왜 1년 그 담임에 의해서 1년째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아이야. 그럼 지가 뜻을 담임 선생님 뜻을 맞춰야 돼? 안 맞죠. 담임이 저한테 맞춰야 한다는 거야. 이 말은 담임에 의해서 1년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새해 초에는 한 번쯤 담임을 만나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좀 한마디만 이 아이에게 쓰담쓰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금방 기분파야. 맞아요. 팍 일어났다 팍 이게, 네, 이게 기분 좀 그냥 날라리예요. 기분 딱 떠지면 입담을 뭐 혼자 꿈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이 기분이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바로 이 아이가 머리가 팍 하고 있다는 거야. 두뇌를 이게 바로 뭐냐 그 순간적인 애드리브 치는 거야. 애드리브 순발력. 그래서 이 아이는 전형적인 그런 쪽에 대한 촉감각이 뛰어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것으로 키워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걸 밀어주고 공부시켜줘야지 공부 먼저 가고 이렇게 하라면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더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
현장을 보여주고 아니면은 이 아이에게 그런 쪽에 가는 게 언론 쪽에 빠질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서 이 아이에게 오히려 해주는 게 좋지. 이 아이에게 괜히 너 이공계 쪽하고 뭐 막 공부 풀어먹고 이런 걸 갖고 하면 얘는 반드시 더 공부를 안 합니다. 힘들어해요. 29세, 39세에서 49세 이 사이 보세요. 29세, 49세 이때가 이제 얘가 어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게 동선하고 움직이고 자유분당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창의적인 걸 발휘하면 끝내주게 나가거든. 29세, 49세 사이 20년간. 그리고 얘는 결국은 뭐냐면 문화예술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방송 쪽으로 시켜주면 얘가 눈이 번쩍번쩍 한다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번쩍번쩍이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 아이는 굉장히 클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쪽은 아주 좋아요. 그 분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 얘가 어디를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뭐 특기를 발휘 안 하다가 예전에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피아노 시키려고요. 근데 4개월 다녔는데 8살에 건반을 잘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아, 얘 체능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래 보냈거든요. 오래 보냈는데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요. 우울하고 엄마한테 야단치면 가서 피아노 치며 노래하면서 기분을 풀더라고요. 이 아이가 끈기가 마음이가 약해요. 네, 이게 이 반대는 순발력이거든. 순발력이 좀 이게 약해요. 신동엽이 다 이거예요. 이거 약해. 이게 이런 것 이런 것이지. 순발력 임기응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런 쪽으로 큰 특성 순발력 임기응변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아노 같은 경우는 뭐냐? 친다 하면은 쳐라 하고 안 친다 하면은 나 그만 달려면 왜 그만둬 하면 안 돼. 이 아이는 그만두면 그래 하고 또 갑자기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나 피아노 치려면 그러면 이게 뭐 너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 이건 쥐약이야. 이건 쥐약이 아니라 이 아이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또 한다고만 해. 그러다가 뭐냐 이제 해. 근데 이걸 갖고 왜 지난번에 한다고 관두고 또 한다고 하냐고. 그러면 얘는 이제 그때는 대화 단절. 맞아요. 한마디 야단치면 대화 단절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병화를 갖고 대하라 이거죠. 병화는 뭐냐? 병화는 햇빛이야. 햇빛은 뭐냐? 격려, 칭찬. 얘는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란다 해서 제가 신금하고 을목을 항상 이야기했어요. 이게 을목과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꽃으로 때리지 말아라. 무조건 칭찬과 격려가 최고의 보약이다 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속상하면 이제 화장실에서 혼자 막 속상함 하느라고 엄마가 속상한 걸 얘 앞에 표시내지 말고 막 화장실에 나 혼자 이빨 뿌덕뿌덕 가르라고. 이게 가장 상책이야. 근데 이렇게 밀어주는 놈이 잘 가요. 그쪽에서는 잘 가. 그러니까 타고난 놈인데 너는 차라리 참 한국 이게 우리는 그냥 구경수로 조지놓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얘는 뭐냐면 이쪽으로는 뛰어난 수재야. 수재. 근데 앞으로 보세요. 덕기 발휘합니다. 극대화 시켜줘야지. 극대화. 더 극대화. 그리고 진짜 아니다 하면은 이쪽으로 하면 디자인 쪽이라도 해야 돼. 디자인 쪽이라도. 만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더 극대화 시켜줘야지요. 극대화 시켜 초등학생이 중학생들 것을 소화시키게 해주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소화시키는 그런 것만 공급해줘야 돼, 얘한테는. 그러면 그쪽 수제니까. 그래서 이걸 잘 참고하라, 이제. 얘는 그냥 이 사주가 타고난 것이 문화예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갖고 타고난 거고, 그쪽으로 끼가 너무나 많다. 샘솟듯이 계속 솟는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얘는 29세 이후부터 큰 영향을 발휘한다, 그 분야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발휘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신축대운에서도 19살, 21살 이런 방향으로 가면 괜찮아요. 해외를 넘나들고, 이 아이가.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이 아이가. 타고난 것이 이 아이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부모는 말리니까, 막으니까 얘는 돌아버리지.
왜?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국어 그 수학 공부 잘하는 애가 부모들이 너무 좋아해. 수학 머리 좋은 거 막 이 우리 아들아 우리 아들아. 근데 왜 얘는 수학 머리가 이 머리거든. 그럼 이 우리 아이 천재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이 시대 끝났어. 자기 시대 자기 특성 빨리 키워줘야 돼. 타고난 것이 2번이에요 이쪽. 그 피아노도 친다고 하면은 치라. 안 친다고 하면은 네. 오 그래. 학교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학교 가기 싫어. 오 그래 그래. 맞아 그래요. 예? 그래요. 이 반대로 어, 그래. 근데 왜 안 가 어쩌고 하지 말라고 그날 놀아주라. 아이 놀아라 마음대로. 왜 노는 것이 이 아이는 머릿속에 창작성 창의성이 나오는 아이니까. 저희는 부모로서 그 하기에 좀 재능이 좀. 재능을 저희가 뒷받침할 아니에요. 영역이 안 될 것 같아요. 없는 애들을 재능을 밀어주고 그러면 그렇게 아무리 없는 애들은 방송국 그 연기자 시키잖아요. 연기자 시켜도 일단 온갖 다 밀잖아요. 그래도 그 돈 다 먹고도 연기자 길 못 가. 근데 이쪽으로 애들 있으면은 얘는 뭐냐면 상상이 좋아. 상상 공상을 잘해. 골방에서 잘 논다니까 이 아이가. 해줘야지. 그래서 이 사실은 지금 엄마가 여기가 공격 여기 엄마가 있어요 이게. 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엄마가 이 아이에게는 뭐냐면 우리 엄마는 그래도 나에게는 멘토야. 그래요. 멘토. 나중에 멘토입니다 멘토이. 왜냐면 지가 지 엄마 없으면 못해요 뭐든지. 엄마의 기운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아버지는 뭐냐?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로서 그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오냐오냐 해주고 키워야지. 엄한 아빠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죠. 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죠. 그래서 그걸 참고해 보시라.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런 쪽으로 밀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지도를 할 때 여하튼 초등학교 그래도 한 고학년까지는 무조건 한번 이렇게 학원을 이렇게 보내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뭐 수영하고요. 아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런 건 괜찮은데 구경수 전혀 보낼 생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부모가 책임지지 않으면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제대로 안 되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얘도 좀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학원에 영어를 좀 시켜봤어요 한 1년. 너무 힘들더라고요. 관둬버렸어요. 집에서 공부를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킬 때가 예? 근데 공부가 8살부터 되더라고요. 7살까지는 한글을 전혀 못 외웠는데 갑자기 8살이 되는데 늦게 되면 또 뭐랄까 정말 늦게 되네요. 키도 작고요. 네. 키도 별로 안 커요. 희한하게 한 1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든 뭐냐면은 이 아이가 진짜 아니다면은 아까 그 저기 어떤 디자인이다니까. 근데 그런 쪽을 만드는 작품 만들어내요. 맞아요. 그게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뭐냐 오히려 더 오픈시켜서 마음껏 지가 해보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게 지금 제 딸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난 학원 아마 학원비를 그냥 무슨 재료 사주는 걸로 나는 공급해버려.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거기에 진짜 교재들 미술학원에 가려고 지금도 안 힘들어요. 예? 미술학원. 근데 이게 문제야. 미술학원 정형화 시켜버려야 돼요. 예. 왜냐면 선생에서 이렇게 되면 이런 아이는 그러면 그 좋은 창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뭔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그 대신 한 번만 코치 어쨌든 한 번씩 와서 코치만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네. 근데 매일 거래 가면 또 쥐나. 왜? 규칙적으로 하면 쥐나는 아이야. 그게 바로 영혼이. 예전에 학교 가면은 보건실에 가 있어요. 거기 안 가 있고 보건실에서 자거나 아니면 조금 있다 핑계로 집에 오고. 그러니까 영혼이 자유로운데 근데 그게 이 아이에게는 뭐냐 일반 학교 가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 서태지가 왜 그냥 학교 관두는 거예요? 아니 관둘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는 계속 하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 아이의 물코를 터주려면 뭐냐면 문화예술에 대한 걸 물코를 터줄 때 내가 공부를 한다니까. 근데 문화예술은 딱 막아버리고 너는 우리 집 판검사 하라 의사 되라 하면 얘는 이제 그때는 다 그 정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서 물꼬를 터주면서 밀어줘라 이 말이에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얘가 다른 아이들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처음에 잘 받아요. 이쁘기 때문에 애들이 막 관심 있어 막 오는데 얘가 한번 삐지거나 상처적인 말을 딱 던지면 애들이 다 도망가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까 있잖아. 말이 패붙지. 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지가 좋아하는 애들만 오픈해 이런 애들은요. 지 마음에 들고 그렇지 않으면 딱 눈에서 내리쳐 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이 아이가 아까 이제 예민하다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그래서 이게 한 중학, 저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만 하면 서서히 좀 변해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 아이는 무조건 칭찬밖에 없어요. 칭찬. 칭찬을 해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가 이제 들어오면서 얘가 이제 가장 변화가 이런 건 이게 신축되면 19살 되면 완전히 얘는 또 요조숙녀로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가요. 이때는요. 근데 지금은 나는 오히려 더 기를 살려라. 이 기를 살려주는 것이 좋다 이걸 얘기죠. 그래서 기를 살리는 것은 이 아이에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재료를 사주라 이게 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얘가 천재잖아요. 근데 그걸 맡고 공부하라 그러면 학교 가기 싫지. 진짜 싫지 학교. 근데 부모는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러다 이제 청소년이 되면 이제 부모하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무리 그때 가서는 차라리 네가 그쪽 보면 나갈 걸 나가게 만들 거 이렇게 하면 그때 후회했지. 지금 타고난 것이 이런 방향으로 갖고 있다. 이게 얘가 끼가 있어요. 끼, 엉뚱한 끼. 그래서 그런 기운을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로는 뭐냐? 문화예술 그리고 디자인, 산업디자인이나 이런 거, 인테리어 이런 쪽에 관계된 부분은 참 좋다 이렇게 보면 인테리어도 참 괜찮습니다. 여성 인테리어 이렇게 갖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쪽 그게 아까 다 그거예요. 뭔가 그렇게 하고 당연한 절대 관둔다 해도 그것을 어이구 왜 못하냐 이렇게 관두냐 자꾸 뒤집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이 아이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끈기가 없어서 그래. 근데 그런 것이 이 아이에게는 특성이에요. 그게 바로 순간적인 그런 촉기운이 강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 재미없어요. 이 아이는 삶이 이게 재밌는 거지. 아이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냐면 엉뚱한 생각들이 아이디어가 나온다니까. 이 아이가 이런 아이들은 안 나와요. 수평적인 아이는요. 이런 애들이 웃겨요 안 웃기죠? 재미없죠. 그냥 평범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죠. 이런 애들이 웃기잖아요. 순식간에 히트치고. 너무, 네? 너무 힘들다고요, 키우기가. 알면 쉬운데.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키우라면 쉬울 텐데.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아니까 너무 짝짝꿍 저하고 진짜 아성육이지. 저희 쪽은 아니라서.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아들 하나만 있었는데 마음 넘어서 굉장히 천재적인 딸이 있대요. 반드시 딸을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를 못 가지니까 시험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다가 나중에 결국엔 입양을 했는데 걔가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들여보니까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딸을 낳게 하려고 전 속였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얘가 되게 날카로워가지고 저를 후협하는 말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막 그래서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얘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상관 있잖아요. 상관? 네, 상관. 뭐 목욕 그런 거 이게 좀 봤는데 그게 좀 되게 충격적이어서 막 찾다 보니까 이걸 좀 이게 보게 됐는데 이게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좀 그런 쪽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왜 걱정해? 안 좋게 얘기를 안 좋게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이성이 너무 일찍 눈에 띄고 그런 거 없나요? 아니요. 그런 거 상관은 반대고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극해요. 이성의 눈뜸을 제어를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면 이성이 들어와도 얘가 커트 쳐요. 안 사귀고 왜냐면 콧대 높게 나가는 거예요. 아, 상관이 항상 중요한 상관이 많을 때 사주에서. 아 그래요? 다봉할 때. 아 그래요? 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상관은 왜냐면 얘 꾀예요. 꾀. 꾀. 창의성. 기술성.
예술성. 아, 저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요, 저는. 이게 많을 때, 네. 상관이 많을 때는 만약 관을 극한다, 관은 배우자를 이야기해주거든요. 네. 이혼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근데 얘가 있으면 이게 관이, 상관이 많아야 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있으면서 일로 재로 가니까, 꾀가 재물로 간다는 거야. 네. 꾀를 부리면 재물로 연결되니까, 이게 바로 그냥 아이비어맨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래요? 걱정 안 해도 어디, 진짜 엉터리네, 그건 어디서. 아니야, 저. 혼자 온 거 아니야. 아, 그래. 아니, 동영상 보니까 상관, 뭐, 다리, 목욕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막 그게 너무 막 거슬려서 막 찾다 보니까 안 좋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다시 이야기하면 이 상관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참 좋은 건데 이게 막 많이 있을 때 막 자, 이게 아,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그럴 때는 관을 극해요. 왜냐면 이 사주에서 이렇게 그 상관은 이렇게 관을 극한데서 배우자 기운을 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는 이성을 사귀는 것에 대해서 얘는 안 사귀어 좀 사귀어라 해도 괜찮아요. 고등학생은? 네? 고등학생은? 왜냐면 얘가 얘 이성에 대한 것을 일찍 사귀고 이러지는 않아요. 정말 다행이다. 네. 왜냐면은 그런 거에 대한 거에서 민감하지를 않아요. 남자 이렇게 지금. 아니 근데 벌써 올해 태권도에서 오빠를 사귀었다고 오빠가 있다고 집에 막 초대형 막 이래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참게요. 이게 병화가 네. 이게 이제 남자다 그래요. 여기 화기를 있어 이게 네. 화 이제. 네.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성이 이건 남자를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자가 들어오는 것은 꺼버리니까 이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정말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너무 걱정스러워. 신금에게는 신에게는 병과 정이 남자인데 병과 정이 남자인데 얘는 지금 천간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정화가 있어요. 여기 네. 여기에 예를 들면 정화가 있어. 이게 남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네. 앞부분은 없어요. 네. 근데 얘가 이것이 들어와요. 네. 얘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앞부분에 없으면 뭐냐? 이 아이가 일찍 이성에 대한 것은 만나 그냥 잠깐 하지만 그냥 끝나요. 근데 이제 이 뒤쪽에 가서 이성에 많아요. 그럼 얘가 뭐냐면 좀 커가면은 매력 있는 아가씨로 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민하기 때문에 남자를 막 이 아이가 막 일찍 사귀어서 막 길게 하고 이러질 못합니다. 잠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어요. 아이가 잠깐 이 자기 남자친구 선배들 이게 잠깐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이 아이가 다른 애들처럼 깊어지고 그런 관계는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셨죠? 네. 이쪽 방향으로 아이를 이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